요 대의작도로 따지면 예. 국가에서 특성화 마을로 선정이 된 곳이 지정된 곳인데 대의작도가 1, 2하고 3, 2 이렇게 두 개리가 돼 있는데 저는 1, 2, 2장 2장 강태무입니다. 네. 근데 1, 2, 1위가 아니라 3, 2예요. 원래 이제 1, 2가 있고 1위는 소의작도. 여기가 이제 그 특성화 마을 전국 그 10대 명품 섬을 선정했어요. 2010년도에. 아. 그 중에 이제 대의작도가 10대 명품 섬에 포함됐고. 네. 대의작도 하면 그 기본적으로 노출된 정보가 네. 풀등, 그리고 뭐 삼신할머니. 이제 대의작도가 예전에 이제 5000년 전에는 저 선갑도가 대의작도가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높아지니까 다 떨어져 있는 거지만 그때만 해도 저 지금 풀등이 이 예성강, 임진강, 한강의 하구예요, 여기가. 이게 강 끝이라고, 풀등이. 그래서 강 하구에 저 이제 하벌천태라 그러는데 그 풀등이 생긴 거지, 모래톱이. 이제 여기 대의작도는 산이 낮아도 옛날부터 지명을 산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, 지역에서. 어떤 이제 그 설화 그런 게 많이 있지.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조상님들한테 이제 들어온 그 설화가 여기가 이제 왕도터다. 근데 그게 이제 왕도로서 이렇게 모든 게 세워지고 갇히고 뭐 국가를 건국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. 어떤 조건이 한 가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. 이제 그 설화 중에는 그게 이제 골인데 골. 산의 그 계곡 골이 100개를 채웠어야 되는데 이 성갑도 대의작도를 다 통틀어서 이 작도를 통틀어도 99골밖에 안 된대. 난 세어보진 않았지만은. 그래서 왕도, 그러니까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건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저 부하산 가보면 네. 그 설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. 그 비루 원조 설화에 대해서 네. 그 비루가 뭐 부하산에 올라서 이 지역이 내가 한 국가를 건국하기에 적당한 장소인가 이런 거를 이제 내려다 봤다는 내용이 있어요. 그 설화에. 그게 인천인데 네. 인천에 부하라는 지명을 가진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. 근데 부하라는 지명을 가진 산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 가도 부하라는 지명을 가진 산은 있죠. 북한산이 부하악이거든. 이거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는 건데 부하악이. 그 이 동양에서는 보통 한 이렇게 수도에 부하라는 지명을 가진 산이 있어요. 보통. 왜 그러냐면 저 부하라는 게 그냥 바위 형상을 보고 아이를 업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뭐 오대주 뭐 증조 할아버지 대대에서 들은 거는 그걸 더 크게 봐서 이렇게 백성을 품는다 그렇게 네. 그런 설화가 있어요. 왕도터라는 설화. 부하산을 우리는 명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한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한 6,700년 전부터 말사유고 하던 곳이에요. 말사유. 고려 때부터. 근데 이제 기록에는 고려 말 이렇게 돼 있지만 조선 초에 이제 태종 때 여기가 이제 구경목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. 그래서 아주 조선 말까지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도 말을 사육하던 곳이에요. 이렇게 여기 말 운반선 그런 게 있다고 풍선, 돛담배 그런 거 세곡선들도 여기를 대의작을 거치지 않고는 한양이 됐든 개성이 됐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그 군사적으로 따져도 요충지고 지금도 군사기지가 있지만 대의작도에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 여객선 무드 있는 하얀 건물 그 빠지선의 파이로트에서 예. 무전을 받고 예. 저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면 저기 인천항에서 여기까지 끌어다 내주고 대의작도 옆에까지 서쪽으로 또 우리 이제 인천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아산에 들어갔습니다. 평택항에 들어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서 무전 받고 끌어들이지. 파일럿들이 이 사람들. 네. 여기가 해상에서는 최고 끝에 있는
기지였었지. 그러니까 봉수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봉수대 이제 이렇게 해변이나 섬에 있는 거는 봉수대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양 그 면목산 남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. 하여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50년 그 전부터도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. 뭐 깽가리 치고 돌아다니고 네. 뭐 이렇게 해나 불고 네.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. 동네 무슨 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음날 그러니까 설날 전날부터 이제 밤샘을 시작하면은 사물패들이 정월 대보름까지 해요. 15일 정도.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제 14일 날 올라가는 거지 밤에. 당산에 이제 소잡아서 올라가서 이제 그 대승배라는 거를 띄우고 배를 집으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실을 올리고 소몰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빌어서 이제 바다에다 띄워보내는 거지. 저 오용재 바위에서.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. 소리. 여기가 그 상여 소리 같은 경우도 여기만 있는 소리예요. 그리고 사물도 여기만 있는 장단이고. 그건 이제 국악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여기 거를 배웠어요. 장단이 특이하다고 그래서. 어디에서 어떻게 전수되어 온지는, 전래되어 온지는 모르지만, 인천 그 국악협회도 여기 와서 연구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기타 동아리 같은 게 여기 운영되고 있는데, 밴드 동아리나, 기타를 내가 여기 며칠 전에 축제 때도 행사하는데, 그 예전에 기타 치시던 분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. 좀 감격스럽다고.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기억에 있을 때 다섯 살이든 여섯 살이든 열 살이든 그때도 이 마을에서 크리스마스, 설날, 추석날 그냥 빨래비누 하나를 놓고도 노래 자랑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. 이제 성당에서는 연극을 하고 밤새 국수 끓여 먹어가면서 근데 이제 추석날, 설날 이런 때는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자랑을 했어요. 콩쿨 대회를. 그럼 여기는 항상 반주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물과 나는 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생적으로 흥이 많아요. 여기 와서 살아오면 똑같이 또 그렇게 돼. 그러니까 요 사람 뭐 250명도 채 안 사는 동네에서 무슨 뭐 드럼 배우고 뭐 기타 배우고 뭐 키보드 배우고 이런 밴드를 있을 수도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게 모든 게 여기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흥이 많다고 난 생각해.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여기 뭐 회관에서 뭐 한다. 어? 야! 창구 갖고 와, 깽가리 갖고 와, 뭐. 근데 누가 이거를 그 전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, 다른 거는 다 알아서 치지만, 소리를 듣고, 해납 그런 거는 어떻게 수십 년 전에 누구한테 배워서 나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갖고, 해납은 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. 그런 걸 또 해납을 어디 누가 사다 주는 사람이나 있나, 그러면 뭐, 그 보리 말린 대, 그거 해갖고 다 입으로 다 씹어가지고 끼어서 해서 이제 소리, 막 소리 나게 나팔 그렇게 하고 항상 그러고 돌아다녔어요. 그렇게 또 듣고 자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생각해요.